간다. 미드가 뭐지? 뭐 이렇게 커 이거? 아 뭐야? 뭐 약간 60대 유저들을 배려한 그런 크기 같은. 난 60대 아닌데 나 20대인데. 큰일 났네. 럭스니까 도라님 가야지. 체력 물량 두 개 마드 돌체. 자 지금 BGM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신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BGM을 조금 더 크게 틀도록 하겠습니다. BGM을 협곡에서의 한판 승부다. 아, 너무 크다. 이거 이게 성우 형이야? 성우 형 목소리야? 블라디 엄마 머리에 콩나물 지문. 제 리치 해주지 말자. 알았어. 제 나빠. 나쁜 놈. 누군데? 정글러가 나쁜 애야? 매력 걸스네. 근데 정글러가 이러면 게임 던진다. 나 블루 먹어야 돼. 정글러. 아 솔직히 랭가님 30초 남았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랭가님? 미치 안 해주잖아. 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희 엄마가 그랬으니까 저는 미드에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미드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미니언들이 승선했다. 이 스마트키 풀고 나머지 스마트키 쓰자. 빅토르만 풀어봐야겠다. 풀어놔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부탁드려요. 랭가가 나를 좋아해. 랭가가 지금 나한테 지금 호감을 보이고 있어. 왜냐? 나는 랭가님한테 욕을 안 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좀 호감을 보이고 있다, 랭가가. 이거 상당히 좋은 징조야. 이제 한 번만 더 랭가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감동의 플레이 한 번만 선사하면 랭가는 거의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자 평타 때리면서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딜교를 해줍니다. 물레 하나 먹고. CS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걸 보셔야 돼. 막 CS 먹으면서 아 나 CS 못 먹었어 어떡하지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CS 따위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럭스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평타 한 방까지 넣고 타워 사거리는 계속해서 벗어나 주시면서. 자 2범이 벗어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상대편의 무빙을 보면 돼요. 좋아. 점화였으면 잡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힐이 살려주면 역시 힐들기 잘했군 점화 없이 못 잡. 왜 점화를 왜 안 들었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림을 보이면 안 돼요. 유저가 흔들리면 당연히 게임 캐릭터도 흔들리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그것이 저의 필승 방법입니다. 좋아. 네 개 먹고. 공격 탄척 하면서 평타로 미니언 하나 먹고 W 하나 올려주시고 와딩 하나 하죠. 와딩 하나. 이쪽에 와딩 하나. 오케이 퍼스트 블러드. 형이 말해주니까 더욱 퍼스트 블러드 같구만. 오케이 굿. 약간 누나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지금에서야 성우 누나 갔으니까 말하는데 솔직히 누나는 조금 우울했어. 뭔가 목소리가 우는 목소리였어. 이제 형이 하니까 신나네. 이제 형이 하니까 신나네. 좋아 진짜 성우 누나는 우는 목소리였다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 조금씩 나이가 들고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 보다 보면 그 소리가 우는 소리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미니언이 생성되었습니다. 나 이런 목소리였어. 울먹울먹거리면서 약간 좀 아 듣는 사람도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 이제야 좀 신나게 바뀌었구만.
관심. 누나 조롱하지 마요. 닥쳐! 니네 누나 아니잖아. 그럼 조용히 해. 좋아 좋아. 이것 하나 먹고, 자 CS가 34개, 럭스가 23개. CS에서는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번 평타 같이 때리면 좋겠지만 평타 안 들어간다고 상처 받지 마시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왜냐? 적 정글러가 리신이고 워낙 갱이 강력하고 또 액티브한 캐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조심. 평타까지 못 때리면 그냥 빠지시고. 항상 보시면 이 최상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런 기회는 한 판에 몇 번 나오지 않거든요. 좋은 상황만 만드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최상의 상황을 바라다 보면. 자 이건 전멸 상황에서 풀콤보면 한 방에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좀 노려보겠습니다. 자 안되겠네요. 전멸 뺀 걸로 만족을 하죠. 저는 공격적인 전멸이었고 럭스는 방어적인 전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적인 전멸이 훨씬 손해입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할 길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뒤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힐을 통해서 안전하게 빠져주고 Q 한 번 더 던지겠죠? 던지는 건 예상하고 Q 피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평타 한 번 먹고 조심조심. 이것도 한 번 먹고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 2로 3개 먹고, 평타 한 방, 2 써놓고, 평타 한 방. 하나 더 먹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2 하나 올리시고, 집에 가서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아, 안 죽어, 안 죽어. W 일단 해주세요. 그렇지. 아, 와드 낭비 질입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한 60대에 노후에 딱 들어가지고, 통장에 한 푼도 없으면 그때서야. 아, 내가 20대 때 빅토르에게 와드를 너무나 낭비했군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일이죠. 소용없는 일이죠. 자 이거 하나 마법 공학킥 하나 그래 이 증강해주시고 아이템 속도 장화 하나 투명 장화 물량 증가 사주기 갑니다. 미드로 다시 돌아가죠. 사실 지금 큰 지팡이 살지 말지 고민했는데 예전에 큰 지팡이가 1200원이 되기 전이라면 큰 지팡이 샀을 건데 지금은 1200원 모으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큰 지팡이의 가격이 1250원으로 하락됐기 때문에 물론 기능까지 하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큰 지팡이 사는데 그렇게 막 돈 모으면 무조건 큰 지팡이 그런 공식은 사라진 것 같아요. 모으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증강 배웠기 때문에 CS 먹는 거 빅토르에게 참으로 쉬운 일이죠. 조심하시면서 자 미니언 오면 그때 2를 쓰죠. 왜냐면 만화를 좀 안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미니언 먹으려고 슬슬 오겠죠?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제 증강이 있기 때문에 평타 한 방이면 두 번째 터지면서 다 죽거든요. 와딩은 지금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블루를 주는 타이밍이에요. 럭스가 없어졌죠? 그러면 와드를 어디다 하시냐? 와드를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 리신이 언제 여기 통과하는지 보고 그리고 레드를 먹을 때 틈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와드도 하나 거기다 레드 나오겠죠. 자 그리고 미아핑 쳐줍니다. 미아핑 쳐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한번 그어주시고 그거까지 맞춰주시고 좋습니다. 딜비에서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아무리 당했다 좋아. 그건 신사의 매너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이기는 것도 그것도 저 친구를 핍박하는 일이니까 좋았어. 뒤로 빠지면서 한방 아랑방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W 까세요. 그러면 리신이 한번 뒤로 이동할 겁니다. 지금은 중요한데 계속해서 Q만 피하시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Q 한방 이 한방 여기서 이걸 개를 이용하세요. Q를 쏘는데 개가 있으면 Q를 잘 못 쏘는데 아하 이건 안됩니다. 이건 안됩니다. 끝까지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살아남을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적의 공세가 매우 매섭습니다. 자 마법사의 신발 말고 이거 또 한번 더 업그레이드 보실게요. Q만 있어도 살았을 텐데 빨리 갈 수 있으면 그래 빨리 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신발이 이동속도 상승시켜줍니다. 방금 한타에서 아니 방금 갱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적용한 것에 대한 해답 현명한 해답이죠.
소설어의 신발 사줍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체력 물량까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저번 방송보다 어? 잘하는데? 왜 저번 방송보다 잘하지? 뭐가 바뀐 게 있나? 그렇습니다. 키보드가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의 넘버원 스카이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갑니다. 흐름은 바뀌기 마련이지. 아군이 처치당했다. 자, 미약한 처리고 조심조심. 형사 한방 부어버리고 형사. 자, 미약핑 두번 라인 밀어주죠. 라인 밀면서 라인 밀다가 다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타워한테 맞아서 다치는 거 어? 막 무서워하시면서 라인 밀겠다 이런 거 욕심입니다. 다칠 것을 감수하시고 용기를 내서 타워를 미는 거, 그게 바로 타워를 미는 방법입니다. 자, 리신한테가 받았던 서룸 돌려줘야 되는데 럭스가 미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자,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죠. 좋아. 미리 감사하세요. 혹시 먹으려고 했던 랭가의 그런 마음이 노노 괜찮아요. 다음에 먹으면 되죠. 아, 저 개자식. 너도 다음에 미드할 때 당해라. 저런 그지 같은 자식. 좋아 좋아. 미드 이거 물약 하나 먹어. 물약 진짜 잘 샀다. 블루 먹힐 거 알고 뭔가 나의 그런 오감이 먼저 파악한 것 같아. 랭가는 블루를 먹을 것이다. 리신 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아까 여기 와드한 걸로 알았죠. 자, 리신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맵 잘 보시면서 계속해서 파밍해주세요. 지금 저희 팀 레오나 오고 있거든요. 최대한 모르는 척합니다. CS 먹어주시면서. 지금 럭스가 가장 방심할 때예요. 왜냐? 상대적으로 적 정글러인 리신이 들렸다가 갔기 때문에 지금 럭스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조금씩 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 무리하는 한 발짝의 걸음이 바로 킬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 보시면 방금 그게 극평캔입니다. 정확히 7번의 주먹 눌림을 했기 때문에 방금 이 평캔은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어 다이쿠님 별풍선 3개 선물 감사하고 왔습니다. 와딩 하나 해주시고. 리신이 이쪽으로 가장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 플레이어마다 습관이 있거든요. 리신은 적 레드 쪽에서 갱으로 오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 레드 쪽에서 확실히 좀 와딩을 해주겠습니다. 그게 먹어지고 뒤로 빠지시고. 자, CS 파밍만 좀 원활하게 해도 럭스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일을 넣을 수 있는 게 빅토르다 캐릭입니다. 그 장점을 살려서 계속해서 파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리신이 왔다 갔어요. 자, 이거 먹어주시면서. 자, 먹어주시면서. 이거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노노, 드셈. 리쉬 해주러 온 거임. 어색하지 않게. 여기서 굉장히 제가 먹으려고 했다가 걸린 상황이 어색한데, 리쉬 해주러 왔다고 하면 상황은 틀려지죠. 어색함이 사라지고 감동만이 남습니다. 자, 하나 먹어주시고. 자, 지금 럭스가 없으면 오 굿! 블루 먹이길 참 잘했구만. 이거 왜 W 두 개야? 이래서 팀워크 훈장 받은 거구나. 아, 상어가 포식. 좋아. 간다. 이제 시작이다. 랭가가 지금 저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좀 덮쳐보도록 하죠. 8레벨 이거 마무리하죠. 오케이. 자, 용 갑시다. 용 핑을 3번 정도 찍어주세요. 좋아. 미드 가서 CS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 집에 가서 2차 지팡이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한번 쭉 밀고 큐로 먹고 평타로 먹고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지. 많이 배고팠구만. 오오, 레넥톤 살려줘야 됩니다. 자, 감동의 플레이. 이거 아마 랭가 계속 먹고 있을 겁니다. 아, 랭가란다. 저기 저 악어가 이거 두 개만 퍼센티지로. 오케이, 됐어.
자 이거 조심하시고. 자 집에 가네. 그 누구야? 마스터 이야 설마? 뭐야 갱플랭크구나. 어. 아 차라리 마스터 이었으면 좋겠다. 갱플랭크 좀 그런데. 자 이거 2단 마법궁합 핵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현명한 선택이군요. 바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공허의 지팡이 하나 사주시고 바로 갑시다. 길을 또 떠납시다. Q 하나 올려주시고 증강했기 때문에 갑시다. 고고고. 형 W는 왜 두 개 올렸나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에도 감정이 있다는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한 개는 너무해. 그거는 약간 은따시키는 거야. 은밀하게 왕따시키는 거라고. 그건 아니야. 그건 제가 걸어가는 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스킬을 W에 준 것입니다. 두 개 정도면 저 친구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알지. W 하나 두 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미드 밀어줍시다. 타워 적 더블킬. 오예! 바텀에서 힘 써주신 덕분에 미드를 밀겠습니다. 도망가세요. 악어입니다. 악어. 여기다가 W 해주시고 Q로 빨라지게 한 뒤에 W를 빠지면서 Q 써주시고 따라오기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 궁도 써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딜 이동해줍니다. 와딩 하나 해주시면서 자 오고 있습니다. 계속 낚시하죠. 낚시하죠. 오케이. 갱플랭크도 이 근처 왔는데 우리 이렇게 되면 힐들과 또 뭘 낭비했는데. 아 점화와 점멸 쓴 건가요? 투스펠을 쓴 레네톤에 훨씬 손해가 됐죠. 레네톤의 손해입니다 지금은. 얘는요 증강을 시키면 두 번 눈에 딜이 되는 겁니다. 증강시키죠. 피하세요. 골렘한테 한 말이에요. 피했군요. 굿. W로 여기서 스턴 한번 걸어줍니다. 회심의 스턴이죠. Q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막 Q를 피하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말하기 전에 Q가 날라왔어. 이건 뭐냐 진정한 방송인이라는 거죠. 행동을 하고 말을 했으면 그건 진정한 방송인이냐. 방송이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미드에 가서 열심히 또 해서 지금의 이런 죽음을 다시금 복구해 봅시다. 간다. 고고고. 요리조아님 어서오세요. 요리조아님 며칠 전 전역하셨는데 여러분들 축하해. 아군이 당했군. 메시지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전역 축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조심. 저 친구는 계속해서 파밍을 하면서 궁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심령이 나한테 제압됐다. 육체만 제압된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저한테 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기를 CS 파밍한 데 쓰는 거. 그리고 궁극기 CS 파밍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제 거 스틸을 못하겠죠. 제 블루 스틸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랭가가 없더라도 솔블루 하세요. 자 뒤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괜찮아 아 이건 안 괜찮은데 큰일났네.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일로 빠집니다. 리신 일로 빠졌으니까 난 일로 빠지고 지금 럭스가 이쪽에 있거든요. 좀 빠져주시면서 조심조심 괜찮아 두 번째 블루까지는 괜찮아. 세 번째 블루만 먹으면 돼. 세 번째는 나한테 상당히 중요하니까. 세 번째 블루만 먹으면 돼. 아 그래. 오케이 계속 하자. 오케이 리신 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면서 Q 거리는 안 맞는군요. 좋습니다. 더티 파밍 시작합니다. 더티 파밍. 지금 제가 많이 지금 적들에게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성장세를 늦추려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적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성장세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티 파밍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 또 왜 그렇게 이 파괴 강선을 썼냐고 뭐 그런 말이구나. 핸디캡이에요. 저보다 약한 새를 잡는데 왜 가장 강한 스킬을 쓰죠? 핸디캡 같은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플레이어한테만 매너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미니언들에게까지 매너를 지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예로운 소환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을 좀 사겠습니다. 미드 커버 좀. 미드 커버 좀. 집에 가서 쓸데없는 큰 지팡이 하나. 마법공학 핵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왜냐면 W 증강시켜도 그다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한타인 상황에서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메아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증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을 시킬게요. 좋아 좋아. 보승 계절하는데 미드가 너무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빨리빨리 좀 미드를 밀어주라. 신경쓰지 마세요. 신경쓰지 마세요.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블라디가 지금 잘해보이는 거 못해보입니까? 못해보이죠? 근데 왜 블라디의 말에 신경을 쓰죠? 블라디에 대해 블라디가 저를 평가하는데 근데 왜 신경을 쓰죠? 진짜 잘하는 친구면 냉정한 판단을 가진 친구면 나한테 저런 평가를 해? 난 저런 평가를 들은 사람이 아닌데 화난다 이래도 되지만 그걸 표현해도 되지만 못하는 친구가 나를 잘못 평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여기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하시면서 견제하시면서 뒤에 원거리 미니언 한 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챙겨주시면서 원거리 미니언 다들 잡습니다. 평타 한 방, 슈평, 평타 한 방. 이제 리신은 제가 봤을 때 점멸이 있기 때문에 슈평 통해서 럭스 오면 점멸 사서 저를 찰 거거든요. 럭스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럭스가 도착하는 순간 제가 대응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용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W 쓰지 마세요. 리신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용한타가 벌어지면 제 궁과 W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 이거 잡아주죠. 오케이 마무리 지어주시고 자 와드가 있으면 여기에 와드에서 시야를 볼 텐데 와드가 없으니까 빠져줍니다. 그 다음에 용도 갖고 쓰레쉬도 갖고 좋습니다. 용과 쓰레쉬를 동시에 얻었어요. 하지만 탑타워 2차 타워 내줄 것 같습니다. 먹어주시고 뒤로 빠져주시고 자 2차 타워 우리도 가져가죠. 레넥턴 없으면 충분히 2차 타워 밀고 들어가서 잡을만 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AD 캐릭이 많으니까 이 걸어주시면서 딜을 누적시켜주시고 뒤로 가면서 물약 하나 먹어주시고 지금은 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블라디가 지금 합을 하면 밀 수 있는데 합을 안 하고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기는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빠져주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위치입니다. 더블유 상대 진영의 상대가 이동하는 그런 예상 방향에 해주시고 따라하면서 뒤에 한번 걸어주고 평타 한 방 제가 저도 남았죠. 블라디 궁으로 이제 잡히겠죠? 오케이 굿. 오케이 이거 일부러 맞는 겁니다. 아시죠? 제 방송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쯤에서 해물 파전이 리신 무리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일부러 맞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입니다. 좋아 걸렸어. 오케이, 여기서 W부터 깔아주시고 정확하게 럭스 점사해줍니다. 상대 캐릭이 겹쳤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상대방 럭스부터 딜러부터 처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오나가 찌르는 거 호응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큐 한 방, 이 한 방, 평타 한 방 여기서 전멸! 집에 가는 척 큐 쓰겠죠? 뒤로 빠지는 척 무리무리 대무리 제가 그렇죠. 메아리 하나 사주고 아까 예상했죠. 메아리 하나 사주시고 그 다음에 와드 두 개 사주고 3종 렌즈까지 가줍니다. 3종 렌즈까지